겨울비가 내리는 1월 구미의 저녁. 치열하고 고단하게 보낸 하루를 마무리하고 일터를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퇴근 시간. 적지 않은 빗줄기 속에서도 꿋꿋이 또 묵묵하게 자리하고 있는 김찬영.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. 구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그의 저녁은 어떤 모습일까요? 오늘 퇴근 인사 동행 취재해보니까 네. 2시간 정도 서 계신 것 같더라고요. 네네네. 서서 인사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? 매일같이 장소를 바꾸면서 주요 교차로에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시는 곳에서 같이 호흡하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서 있으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시간대별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. 몇 시에는 이 교차로에 어느 구간이 막히고 어느 구간을 해결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 시민들께서 출퇴근을 하실 수 있을런지 이 사통팔달의 구미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연구를 충분히 했고요. 곧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그 제 대안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전무님들도 지금 네. 옷 같은 걸 쭉 보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지금 새마을 마크를 팔에 폐용을 하고 계세요. 네.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 여기 이 제 오른팔에 있는 이 마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새마을 운동은 근면, 자족, 협동, 시대를 불변하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지 않습니까? 앞으로 현대사회 그리고 미래사회에 더더욱 필요한 단어라고 그리고 필요한 정신이라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이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 역사를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? 이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K-문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주장하고 제가 그려가는 구미의 미래, 대한민국의 미래에 글로벌 새마을 운동이 있습니다. 새마을 아카데미, 글로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구미의 경제 부흥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무수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퇴근길에 계신 우리 구미 시민께 네.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, 저 김찬영 가장 낮은 자세로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정직하고 성실한 땀방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김찬영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 곁을 항상 지키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치의 고단함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들께 건네는 그의 작은 인사가 그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선물이 되었으리라 생각해봅니다.